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이제 슬슬 겨울 준비를 해야겠죠? 오늘은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난방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전기담요입니다. 온수매트는 가격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막 쓰기에는 전기담요가 가장 만만한데요. 그렇지만 전기담요는 뭔가 굉장히 촌스럽고 디자인도 구린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윗단계인 보기 좋고 쓸만한 전기매트는 가격 차이가 좀 나고 전기매트를 살 거면 차라리 온수매트로 넘어가는 게 낫죠. 이 제품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전기담요입니다. 디자인이 나쁘지 않죠? 한쪽은 일반 담요처럼 되어 있고 반대쪽은 포슬포슬한 양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금 큰 사이즈로 구매해서 200, 180 킹 사이즈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담요를 만져보면 부드러운 면 느낌은 아닌데요. 폴리에스테르 같은 인공섬유 느낌이 납니다. 세탁이 어려운 제품이라 때도 덜 타고 오염도 덜 되는 이런 소재를 사용한 것 같네요. 컨트롤러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전기 담요는 좌우 개별 온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총 9단계로 32도부터 55도까지 조절할 수 있고 꺼짐 예약 기능도 있어서 최대 12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는 진드기 제거 기능도 있는데요. 이건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전기 담요나 전기 장판 사용이 꺼려지는 이유는 바로 내부에 들어있는 열선 때문인데요. 이 제품은 다행히 과열, 과전화, 과부하 합선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렇지만 전자파는 어떨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대 26mm 가우스 정도까지 전자파가 나옵니다. 이건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유사한 수준인데요. 선풍기를 끌어안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측정기에서 경고음이 계속 울려서 괜히 큰일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다른 전기담요는 어떨까요? 이건 1월 전기담요인데요. 컨트롤러 쪽에서만 전자파가 조금 나오고 매트에서는 전자파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젠장 이런 차이나. 역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이 짱이네요. 이 제품을 리뷰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7만원 정도에 산 제품인데 전자파 차단이 확실하네요. 추가로 이 제품은 더블 정도로 사이즈는 좀 작지만 좌우 개별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현재 온도를 컨트롤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너무 올드해서 완전 무시하고 있었는데 대박 제품이었네요. 여러분 1월 제품 많이 사랑해주세요. 전기담요를 만져보면 열선이 깔려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막상 누워있으면 열선이 얇아서 그런지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열선이 두꺼워서 등이 베기는 제품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괜찮네요. 전기 담요는 전기 매트와는 다르게 위아래로 이불을 깔아놔야 빨리 따뜻해지는데요. 이 제품도 그냥 켜두면 따뜻해지기까지 한참 걸립니다. 뭐라도 깔아놔야 온도가 빨리 올라가죠. 그리고 전자파도 조금 차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거실에서 사용하려고 구매했습니다. 보통 러그를 깔아두는데 추운 겨울에는 러그 위에 올라와 있어도 한기가 느껴지고 제주는 비싼 가스비 때문에 난방을 풀로 할 수 없어서 겨울에는 전기 매트나 담요가 필요합니다. 잠깐 사용하는 거고 이불을 올려줄 거라 전자파 걱정은 크게 안 하는데요. 전자파가 걱정되는 분들은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37,000원대로 저렴한 편이고 디자인도 좋고 기능도 나쁘지 않지만 세탁이 어렵고 전자파가 나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저렴한 전기 매트와 담요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죠. 전자파가 암을 일으킨다는 정확한 연구 자료는 없지만 0.1%의 가능성만으로도 꺼림칙하긴 합니다.
이렇게까지 예약해놓고 구매하세요 말하기는 좀 어렵네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이 제품 판매가 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구매자들은 전자파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그냥 스킵하는 걸로 하시죠. 작년에는 전자파 측정기가 없어서 1월 제품 전자파 측정을 못했는데 이게 찐이었네요. 1월 전기요는 침실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거실에서 잠깐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